둘, 셋. 아니, 엄마가 같아야지. 하나, 둘, 셋. 정말 지금 일어났자마자 지금 일어난 게 1시예요. 너무 몸이 아파서 일어났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거 먹으러 가요. 이게 치사 되는데? 치사 먹으면 이렇게 되니까 통닭이 되는 거야. 치사 얼마 안 되고 어디 없고 덥고 안 보여가지고 집에 좀 가져가서 좀 치우고 얼굴이 잘리나? 진짜 TV에서 되게 좋은 방송하는 곰손카페라고. 은전 생활했던 일반인들 바깥으로 나오게 해주는 방송이잖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다 나는 진짜 200% 이해가 돼요. 거의 비슷하게 살았었으니까. 응원해, 응원해. 방금 사과 하나를 잘라 먹었어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커피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고 싶고 삼계탕도 해서 먹고 싶고. 좀 일단 청소를 좀 하고. 그렇게 더럽진 않죠. 청소를 살짝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갇혀 지내는 거. 커튼을 잘못 주문해서 진짜 속상해. 바보. 이렇게나 많이 남은 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정말 어쩔 수 없죠. 뭐. 청소기를 돌리자고요. 미세먼지가? 날씨 너무 안 좋다. 뭐야, 완전 뿌해. 이 창문도, 창문 자체가 유리가 되게 오래됐는데 뿌해진 것도 있지만, 오늘 되게 뿌연해요? 이쪽으로 가서 볼까? 왜 이렇게 뿌연해? 우리 선율이 방을 지났어? 와, 날씨. 어디 봅시다. 어디 보자. 오우. 생 난리를 치면서 허리 아파, 등 아파서 안마했지.
너무 배고프다. 먼지. 이것은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고 싶은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배고파. 자, 씻지 않았으니까 일단 머리를 배고파. 감자도 맛있겠고. 엄마 밥을 먹을 거거든요. 겉절이. 꼬들빼기. 무생채. 아, 아무튼 저 밥 먹을게요. 밥을 먹어볼까. 밥을 먹어볼까요? 여기서 내가 한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대박이다 진짜. 정말이네. 내가 한 건 밥밖에 없네. 정말. 안 하고 밥 먹는 거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 맞다. 밥 먹을 때
범준수님 영상이나 김창학 교수님 영상 보는 거 좋아해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좋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모라면 여러분의 아이는 결핍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의 공부를 경험하면서 아주 부끄럽고 수스럽지만 그 시간을 지나왔던 주변을 살펴본다.
주변은 살피지만 겁나 당당하다. 제 경우는 전 절친을 먹고 자랐습니다. 제 또래보다 강한 애가 좀 치고 나왔는데 사안과 해버린 느낌. 조절을 못하고 그냥 있는 힘을 그냥 다 빨리 쓰는 그런 사람이. 근데 자기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이라고 유대인의 좀 명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벨상을 받은 전 세계의 수상자의 부모를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들 말고 그들의 부모. 그 특징 하나 몇 개 소개해 볼게요. 1번. 천장이 높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창의력이 높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이 아이들의 높이는 부부의 친밀도래요. 친밀감이 떨어지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점핑이 힘들어요. 되게 이렇게 되고 눈치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특징이 50% 이상. 통계학에서 50%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오늘 오신 아버지들, 아이들이 계시다면 이거 듣고 가능하면 진짜 해주면 좋겠어요. 창조적 아이들의 아버지 50%는 일찍 돌아가신다고 하는데요. 자, 아버지들 뭐 죽겠다 죽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힘들다, 뭐 회사 못 다니겠다, 뭐 힘들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아 그럼 이거 진짜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말의 실체는 1900년대 초반에 노벨상이 나오는데 그때는 동양 서양 공통적으로 권위주의자가 아버지였대요. 그래서 권위주의자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창의력이 가장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잘해봐야 안겨. 그럼 배불러. 드디어 아 새끼 귀찮다. 어제도 세수당 빨리 세수해야 돼. 완전 더럽겠지? 모공가 막힌 거 아니야? 아 살짝만 밀어줄까요? 앉아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평소에 좋아하는 초콜릿은 원래 그 요만한 바로 되어 있는 초콜릿 그거 하나씩 사 먹는데 어제는 그걸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이만한 봉지 안에 조그만 미니 자유시간 몇십 개 들어있는 거 그거 사가지고 차 안에서 한 20개를 진짜 까먹은 것 같아 한 번에. 그랬더니 그게 문제였는지 체해가지고요 밤새 가스알맹수를 2개를 먹고 소화제 알약을 5개를 먹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튼 등마사지를 좀 안마기로 하고 자고 났더니 좀 괜찮아지어서 아까 그렇게 밥을 막 많이 먹었죠? 벌써 시간이 4시가 넘었어. 좀 있으면 선율이가 올 때가 돼. 그래도 어제 고맙게 친구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와주셔가지고 윤채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선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힘을 못 주겠어요. 슝. 머리를 말리러 가볼까요? 그거 사러 갈 거거든요. 뉴욕 맞나? 수제버거?
근데 거기가 문이 닫혀 있으면 저희 동네에는 또 그게 있어요. 아, 예쁘죠? 국화. 아, 롯데리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햄버거 만약에 오늘 먹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고고! 고고고! 여기는 현관 입구 안쪽인데요. 선유리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했죠? 선유리의 그림들 잘했어요. 흔들리지 마. 자, 오늘 자, 아,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문 앞. 얘네는 여기다 놨더니 더 잘 자라. 들고 갑시다. 어머야, 어머야. 해가 지고 있어. 볼게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요.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면 지금 몇 시지? What time? Oh my god. 몇 시인지 시간을 봐야 되겠다. 일단 포장 돼요? 모르는데 있으니까 제가. 네. 포장 됩니다. 어떤 거? 아, 외출 끝. 장도 보고 손을 좀 씻어야 되겠어요. 마요네즈. 지금은 책을 좀 치우고 세상인데 안가요. 얼마나 살아가야 할까요. 후, 아, 스프라이트. 고민. 커피를 먼저, 오늘 아직 커피를 오늘 한 잔도 안 마셨어. 웬일 너희? 커피를 먼저 마셔보는 게 낫겠지?
너무 맛있어. 아. 커피 너무 맛있대. 샘유 씨, 어떤 면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다. 이걸 늘 생각하셔서 지금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친 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환자거든요. 네. 질환이 속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우울증. 그럼 질환은 환자를 이해해야지. 그걸 뭐 어떻게 좀 정신만 차리면 된다. 환자 때문에 시도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 빨리 걸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은 부러진 데 맞게 휠체어를 타든지 절뚝절뚝 걷든지 천천히 걷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인내심이 아니야. 나 처음 보는데? 근데 문제는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고 정신질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니만 정신 차리면 된다. 특이하네. 당신만 의심. 병명이 낫까 안 낫까? 안 낫다. 안 된다는 거. 정신이 차려줘야 차려지면 뭐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은 이미 병에 속하기 때문에 질환이라고 보고 내가 괜히 형님 싫어하겠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제일 좋은 이해 남편의 환자라고 생각하고 뭐 다리가 없는 사람 장애인 하고 뭐 몸은 괜찮지만 이런 가끔 이런 치아바타 머쉬룸 저는 완전 별로네요. 빵은 맛있는데 잘 먹었습니다. 조금 심리적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좀 위축이 된다던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아프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프지만 말자 힘을 내면서 죽을 때까지 운동하면서 죽을 때까지 요가하면서 아프지 않은 게 정말 제일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 허리 아파. 오 마이 갓. 아. 엉덩이가 또저려. 아. 피곤하다 진짜. 허리. 오늘 며칠? 7일. 11월 1일이지. 아, 배불러. 오늘 엄마 또 소화가 안 돼. 산책하고 올게. 소화불량 산책 시작. 엄마. 어? 갔다 온 길에 그 뭐였지? 가스알랑스 그거 혹시 오늘 거 사면? 그때 엄마 집에 와서 배 아프지? 또 있으니 알지? 알았다.
굿뉴. 운동 패션 장난 아닌데? 반달이네 오늘. 저녁 바람, 시원해. 시원. 달. 달. 반달. 밖에 너무 추워. 귀 시려. 코 시려. 너무 춥다. 와. 봐봐. 엄마. 다음 주에 또 육아 좀 볼까? 몇달 만이야? 두 달 만이야. 다다음 주에는 김장하러 가야 돼? 다다음 주가 아니고. 맞나? 그래요, 안 크다니까. 아름답다니까. 왜? 너 뭐 했는지 봤어. 이거 했지. 차라리 저거 입고서 이거 밖에다 입고서 더우면 이거 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리 짱길주. 무슨 소린지 알아? 엄지, 검지. 맞지? 해봐. 엄마 안 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마찰. 뭐 어떻게 돼? 안 돼. 자, 도와줄게. 왜? 엄지. 엄지. 그대로 위로? 응. 붙인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이 소리. 하나. 하나, 둘, 셋. 그렇지! 엄지 이번엔 바닥으로. 하나, 둘, 셋. 아니. 아파! 아니, 왜 하지 못해? 근데 또 하고 싶었어. 엄마 포뮬러 좀. 알았어.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가 꿈 있잖아. 아닙니다. 인사하고 이제 끝내야 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살려주시라요. 야, 논란이에요. 너의 엉덩이를 나에게 나눠주고요. 그래. 왜 가슴으로 던져? 너무 옛날 거야? 유명한 짤 있어. 한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몰라서. 응.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 뭔 왜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못 봐가지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아니 엄마가 하자야지. 하나 둘 셋.
안녕, 잘 자요. 빠이빠이. 다음에 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요.